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책방 얼려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의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벤투 감독의 철학을 궁금해하셨는데, 철학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요, 우리한테? 아, 뭐 네. 우선 뭐좀 말씀드리자면 네. 좀 우선 고집이 좀 세시고 뭐 본인이 갖고 와져 아니, 있는 캐릭터 말고 캐릭터 네. 말고. 저는 이제 고집이 우선 세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한국 축구 선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빌드업을 가장 선호하는 선호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우선하는 해요, 감독. 지금. 예. 무엇보다도 지금 빌드업의 가장 축이 되는 골키퍼 김승규 선수를 비롯해서 또 풋백 라인 선수들에게 최대한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고집이 세시고 그런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빌드업에 있어서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또. 또 마지막 경기를 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공격적인 부분도 효과적인 클로플 팬님 별풍선 역할을 다섯 못하지 개 않았나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벤투가 너무 교수님, 해외파를 일단 좋아하는 게 철학에 대한 아닌가요? 이야기 좀더 지동원 얘기를 뽑은 해주세요. 것만 클로플 봐도. 팬님께서 벤투가 너무 해외파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지동원 선수 실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파여서 뽑는다기보다는 저는 그 선수의 기량을 감독이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뽑았을 뿐만 아니라 뭐 교체 순위로 계속 활용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정말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확실하게 다 뽑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승우 선수 뭐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본인이 원하고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동원 선수 뭐 은둔형 스트라이커라고 막 비꼬시는데 뭐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 이번 때 마시고 성과를 좀안 냈기 못내 때문에 본인도 욕먹는 거 감수를 좀 하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큼 우리가 진심을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동원 선수 또 많이 아파할 거예요. 아, 소속팀 그렇죠. 가서 안타깝죠, 본인도. 가서 근데 뭐 감독 사임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러시는데.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뭐 조심스럽게 뭐 말씀드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오신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월밖에 안 됐고 아직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재휘 테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오늘 스쿼드에 박지성이 아, 이거는 있었으면 굉장히 이길 좀수 어떤 있었을까요? 판타지적인 질문인데 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박정우 선수가 있었다면 뭐 달랐겠죠. 근데 뭐 이겼을지 졌을지는 뭐 이거는 뭐 가상의 우리의 상상이니까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우선 제가 박지성 선수와 함께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가장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그래도 당연히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없어서 좀 분위기 잡는 리더가 없어서 좀 분위기가 어떤 화이팅이 더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때린다거나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아니고 어떤 이렇게 좀 뭔가 솔선수범의 형태이든 아니면 선수들을 다독거리든 윽박지르든 뭐든 간에 그런 게좀 필요는 하겠죠. 지금 이 안에서 누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결과론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팬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연히 뭐 컨트롤을 해야 될또 고참이 필요하고 또 이제 또 기성 선수가 또 도중에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재가 또 당연히 이제 없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조원희 선수 EPL 위건에서 도전하신 것 인정하신다고. 근데 약간 다른 얘기인데 EPL 안 가고 뭐 중국 리그 가는 선수들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조원희 선수도 중국 가서 여러 해 뛰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좋게 보실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내주세요.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를 많이 아끼고 뭐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뭐 무조건 악담을 하기보다는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기대가 크기 하태규님 때문에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 기본기가 약하지 않나요? 미드필더에서 기본적인 패스 연결과 황당한 실수들 아쉽네요. 이번 때만큼은 이 파채균님의 책방 지적에 얼려전님 좀 별풍선 일리가 다섯 있다고 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이 더 그런 이상 기본기가 아시아에서도 없다라고 강하지 판단이 않음을 받을 만한 인정해야 하는데 수준이지만 어떻게 왔어요.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물론 기본기와 뭐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나요? 그뭐 그런 패스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부분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선수 편에서 조금 더 앞장서서 얘기를 좀 대변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정우영 선수의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실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 실점하는 상황에서 네, 뭐 그 전 과정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가 분위기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서 다음 부분 좀더 완벽하게 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어서는 아니라는 그럼요. 의견이죠. 아, 예. 그다음 채빵 알려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한국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도 강하지 않음을 인정해 알투나이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감독이었으면 어떤 전술을 썼을까요? 두 분 다. 우승을 한 지도 오래됐고,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제일 좋은 성적표였다면 이제 이 전년대회 이제 준우승했던 게 단데 올해 뭐 2019년도 이제 아시안컵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8강에 있어서 좀 많은 책임감. 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시안컵이 결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란도 우승한 지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8강에 떨어졌어요. 이란도. 그러니까 우리의 덜렁덜렁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만큼 만약에 손흥민 선이조 스톱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8강에 떨어져서 그런지 왜 다른 팀들이 더 왜 우리는 도태되는 것 같고 다른 팀들이 더 이렇게 또 발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 선수들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알투님께서 조현 선수 감독이었으면 어떤 전술 썼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원버런치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3-2 네. 4-1-3-2면은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공격적인 전술로 나갔을 거예요. 4-1-3-2예요? 4-1-4-1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4-1-3-2입니다. 아 그러면 투톱으로 무조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까 그 다음 질문이 황의조 손흥민 투톱에 대한 얘기인데 황의조 손흥민 투톱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멤버 구성으로는 투톱 누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위에 올렸었으면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었더라면 황희찬 선수랑 황희조 선수 투톱에 저는 황투 네, 근데 이제 좀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또 성전 동굴가마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또 이번 대회는 선수 관리가 너무나도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또 변화가 전술적으로 좀 필요를 해서 감독이 또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겼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선수 관리가 좀 엉망이었던 거 아니냐. 뭐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협회 쪽에서 특히나 이게 하필 이번에 부상 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무팀에 대한 어떤 인사 조처나 이런 거 뭐 계약 자세하게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축구 팬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소통 또 전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자는 소리 약간 줄였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회 중에 이 계약이 끝나서 막 나가는 이런 일은 있으면 좀 안 되잖아요. 그건 좀 그 저는 약간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도 정말 사명감이 있고 뭔가 책임감이 있을 텐데 계약이 끝났다고 왜냐하면 얘기만 잘 되면 좀 1, 2주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요. 뭔가 인사 관리 분명 문제가 있지 않았나. 뭐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저희가 또 거기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뭔가 대회 도중에 그럼 비상식적인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느 쪽의 문제라고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적어도 클라이언트인 이 그 협회 쪽에서 미리 좀 대처를 좀 잘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또 8강에서 또 탈락을 하다 보니까 또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어요. 부상자까지 생기고 또 많은 부상 한 명도 아니고 많은 부상자가 요구하는 채빵 올려주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언론들이 영어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언론의 자세에 대해 알려주신다면요. 언론 얘기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답을 드리면 언론들이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같다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언론의 자세 근데 더 이상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 파문 때 모든 언론들이 히딩크 감독 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분위기를 몰아갔지만 여론은 히딩크 감독 원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인데 팬들의 이런 얘기들을 팬들의 얘기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반영할 수 없겠지만 귀담아 듣고 언론에서도 좀 참고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또 여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결과도 이렇게 되니까 또 처음에는 그 이청용 선수 중간에 그 행사 가족 행사 보낸 것도 그런 얘기까지 또 나오네요. 좋은 박수를 받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언론에서 꼬투리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뭐
여론에서도부터 좀 말씀을 네.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 전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했으면은 모르겠지만 네. 네, 물론 이제 컨디션에 있어서는 조금 몸의 피로도가 쌓이고 네. 쌓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네.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토너먼트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대회,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12월 23일에 소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K리그 이런 팀들 속 선수들은 거의 못 쉬고 맞습니다. 바로 합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가지만 어차피 유럽파들 빠진 상황에서 풀 훈련이 안 되는데 저는 좀 3-4일이라도 좀 휴가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수들이 이제 네. 뭐 축구팬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면 네. 정말 뭐 일본 선수들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금 대표 선수들이 진짜 하루도 못 쉬고 감사합니다. 아시안컵을 준비했거든요. 의료팀 문제도 협의실 수 있지만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상 발생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회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네. 국제대회로서 이거를 뭐 우리 컨디션에 따라서 뭐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선수들에 대해서도 많은 노고와 힘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축구팬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의무팀 얘기 저는 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의무팀은 다친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지 못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법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훈련 상황을 내부적인 걸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비판을 하는 건 좀 약간 무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재활 파트에서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로 좀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조금 소통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기 뭐 토트넘 팬들이 허나운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김선수 23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쓸만하죠. 커뮤니티 나오는 것 때문에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기사 올라왔다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또 누가 말씀하시네요. 빠르네요. 손흥민 중국전 기용 얘기는 뭐 아까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간단하게 한번 더. 네. 뭐 결과론 쪽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결과론 쪽이죠. 네, 오늘 하는 얘기는. 그때 또 손흥민 선수가 출전 안 해서 만약에 또 조 2위로 출전을 해서 또 이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 저 제가 감독이라면 또 제가 지금까지 오빠네 거님 별풍선은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많은 감독님들 밑에서 일을 해왔지만 매 경기 놓칠 수가 없고 로테이션이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독이 계속 같은 전술 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승우를 넣고 롱볼을 하나요? 지동원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무엇을 했나요? 롱볼 하나요? 서편주 김신우가 뽑은 거 아닌가요? 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기 부분에서 좀 여기 네. 좋은 현상 다르다고 다르기 때문에 좀 말을 좀 덧붙이자면 어쨌든 16강 진출 확정을 했잖아요. 우승 목표로 나왔다면 누구를 만나든 뭐 똑같은 건데. 허스터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유댕이님 올려주십시오. 아까 하나 있었었는데 위에. 또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네. 경기에 조금 더 출전하는 걸 또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본인이 원해서 나오긴 했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팀을 좀 우선하는 판단할 필요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고 아, 오빠네꺼님 감독의 계속 같은 전술 교체 그리고 이승우를 넣고 왜 롱볼을 하나요? 뭐 이런 얘기 롱볼 안 하려고 석현준 김신욱 안 뽑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조심스럽지만 네. 뭐 혹시 이제 교체 타이밍 네. 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 본다면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동훈 선수가 충분히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승우 선수를 사용할 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또 상대가 또 전방 압박이 아닌 뒤로 다 물러나서 전체 10명이 다 수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어도 조금 좀 성공적인 축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운 나쁜 남자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한준 기자는 이런 중요한 대회 중에 김민재 기사를 냈어야 할까요? 좀, 네. 많이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끝도 네, 없을 것 같은데 운 나쁜 남자님이 한준 기자는 이런 중요한 대회 중에 김민재 기사를 냈어야 될까요? 아, 저 한준 기자랑 친한데 저희 폴리스 기자였으니까 근데 뭐 중요한 사실 뭐 특종감이니까 그런 건 낼 만은 하죠. 네, 낼 만하죠. 네. 김민수
네. 아무튼 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많은 의견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의 답변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조금 쓰다듬는데 조금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고 좀 아물게 하는 그런 답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